진짜 살길입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 의사가 병든 몸을 진단하고 처방전을 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건강을 위해 말씀으로 처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약을 약병에 소중히 간직하고 다닌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알고 있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약을 먹는 것처럼 말씀도 먹어야 합니다. 이 영상에 적힌 성경 구절들을 자기 자신에게 소리내어 읽어주고 끊임없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몸을 운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이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치유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소멸시킬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약, 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말씀들.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대 예수께서 모든 성과 존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고처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다만 예수의 옷과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강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하셨으에 저가 들어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혼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이러므로 너희들을 서로 구하며 병락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도롱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우러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런 적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조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조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그때에 전원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속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줄알거든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18년 동안을 귀신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표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에 여자가 곧 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너희 하나님 요하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몰려서 너희가 아는 바그 애굽의 악질이 네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의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대,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국률이 여기 서서 하건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자들이 나가서 해기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집하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마침 그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곰빛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니라. 제자들이 나가 각 존에 두루 행하여 처처의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이 다 믿으니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조주를 내 앞에 두었은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세,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대, 다윗의 자순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건늘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능히 이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르시되, 실루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루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길을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예곱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병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케네스의 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치유 분야에 있어서 만성질환인 경우에는 성경 말씀대로 침노하여 빼앗아야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불독의 끈질김을 가지고 치유에 대해서 공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끝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10대 소년으로 치유를 받고 얼마 후 나의 심장병의 모든 증상들이 전부 재발했을 때 나는 성경책을 바닥에 놓은 후 밝고 일어서서 결사적인 태도를 가지고 치유를 선포했을 때 모든 증상들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해긴 목사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 길이었습니다.